간장게장 먹어볼까?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설레지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했지. 오늘 게장 먹는 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좋아요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간장게장은 인천 3대게장의 간장게장입니다. 여기 평소에 제가 자주 먹는 단골집인데요, 게장은 딱 뒤집은 다음에 요 배 부분이 있거든요. 고기를 똑 따면은 고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먹고 그거는 딱 버려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게딱지 딱 뜯었는데 이게 싱싱하니까 안에 그대로 그냥 다 붙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입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, 옆에 보면 물컹물컹한 것들이 있어요. 그것도 안 먹는 거니까 다 빼주시면 되고요. 게딱지 안에 보면은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쏙 빼면은 모래주머니만 빠져요.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됩니다. 꼭 명심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반으로 가위로 따다다닥 잘라서 탁 세팅을 하시면 아주 먹음직스럽게 간장게장 세팅 완료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먹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게딱지 안에 있는 내장들을 따로 모아봤습니다.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같이 준비를 했고 밥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와우. 와. 이제 요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격벽이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다리 하나당 칸칸이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뒷다리가 제일 살이 많다. 그래서 딱 뜯어주시면 요 사이로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분리가 되거든요. 이렇게 보이죠? 와. 닭다리 먹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, 그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보이세요? 깔끔? 저는 먹방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려야 돼서 큼직큼직하게 먹느라고 짜먹는데, 저도 사실 집에서 게장 먹을 때는 알뜰살뜰하게 먹고 있습니다. 그냥 이런 다리들도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다. 간장 이렇게 딱 절여진 이런 살. 아, 근데 이렇게 또 짜 먹는 게 장난 아니에요.
대망의 비빔국수 가자. 일단은 어떤 집에서 게장을 시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직접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가도록 할게요. 기본적으로 설탕은 살짝 넣긴 해야 되는데 간장게장에도 단맛이 있으니까 많이는 안 넣을게요. 참기름. 하나 먹어볼까? 미향 살짝. 정신 차리고 보니 다 먹었다. 한식이라서 식혜. 오늘 방송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